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그다음 직선 y는 x 플러스 2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. 자, 이 2차 함수가 이 a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 범위가 뭐 적을 때 야 어떻게 볼록하네야? 위로 볼록하네고 얘는 뭐 이렇게 생기는데 요 아이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이 영역이 1에서 3이다 뭐라는 얘기예요.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 시험을 세워보자면은 함수값 자체가 얘가 이 함수값보다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. 아까 좀 그려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 x축, y축 여기다 칩시다.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그래프보다 얘가 위에 있을 텐데 보시면 함수값이 얘보다 항상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. 함수값이. 그 말은 어떻게 세운다는 거냐면 이 말 통째로 여기부터 위쪽에 있는 부분 x값의 범위 이거를 풀 수 있는 2차 분원식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2차식이 x 플러스 2라는 이 1차식 함수값보다 클 때 이걸 보여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. 이걸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이 아이의 해가 x값의 범위가 이 얘기예요.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? 그치 1에서 3, 4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. 그럼 뭐 일단 이거 풀려면은 마이너스 x제곱 이걸 좀 더 넘길게요. 넘기면은 x제곱 그 다음에 얘 넘어왔으니까 1 마이너스 ax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럼 얘 넘어왔으니까 2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가 돼 있을 거야. 이해가?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 쓰지만 무슨 꼴을 주는 거랬지? 인수분해 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. 최고차는 이미 1이 나왔고요. 그럼 이렇게 해가 나오고 싶으면은 요 아이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생겨야 돼?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겨줘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럼 뭐야? 이 아이가요? 계수 비교하면 되죠. x제곱, 그 다음 얘는 전개하면 뭐예요? x제곱, 플러스 4x, 그치, 이렇게 생겨진다는 얘기고 그럼 1-a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?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5란 얘기고 그 다음에 2-b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? 3이라서 b는 몇인 거예요? 그치,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.